것까진 못 믿겠어요. 도보리 씨한테는 그게 그냥 신기한 물건일진 모르겠지만 침 선장님한테는 돈을 떠나 신용이 걸린 중요한 일이에요. 뭐라고요? 나가 훔치는 걸 그짝이 보기라도 혔대요? 꼭 봐야 하나요? 그럴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겠다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야, 찌끄레기가 뭔 일이래? 여긴 어떻게 알고? 지화야, 언제 왔어? 예. 재화? 네가 정말 재화냐?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꼼짝 못할 만큼 정확한 증거가 나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다. 이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이 도보리 씨를 부당하게 도둑으로 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술체에서 돌방석 금자수가 없어졌다고 해서 혹시 제가 찾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물건이 금자수로 거북이가 수놓아진 물건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럼 그 물건이 혹시 이게 맞습니까? 이걸 어디서 났어요? 이재희 본부장이 가지고 있던데요. 이 본부장이요? 민정 어떻게 된 거니? 아까 회사에서 만난다고 안 했어? 네. 분명히 만나긴 했는데 분명히 디자인분만 주고 왔는데. 저런, 민정이 네가 딴 곳에 옮겨놓고 애먼 사람만 의심했구나. 미안하게 됐다. 늦은 밤 오라가라 하고 마음까지 상하게 했으니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니요, 찾아서 참말로 다행이구만요. 누구 때문에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릴 뻔했는데. 인자 손 놓고 당하진 않을 거요. 정정당당하게 싸우자는 거 아님은 나도 물어 뜯을 거라고. 그럼 가보겠습니다. 야, 기다려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저기 할머님,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음에 밝은 날 다시 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바빠서 이만. 저 기다려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